데드리프트는 허리로 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핌 강경태 코치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자신의 체중 2배 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드리프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작들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데드리프트는 힙힌지로 시작합니다. 자, 힙힌지는 뭐냐면 고관절을 접는 동작인데요. 다 함께 보실까요? 몸판위에 엉덩이 넓이 정도로 서서 발끝은 정면을 향한 손날로 골반과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에 손을 대고 뒤쪽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제 엉덩이는 뒤쪽 벽을 향해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엉덩이는 수직이고 뒤에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다음은 엉덩이를 강하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조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밀어주고 천천히 뒤에 허벅지가 당깁니다. 엉덩이는 수직이죠. 엉덩이를 강하게 밀어주세요. 네. 지금 보신 동작이 힙힌지 동작입니다. 두 번째, 중량을 사용해서 힙힌지 동작을 연습해보겠습니다. 엉덩이 넓이,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중량을 가슴에 앉습니다. 중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심을 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힙을 뒤로 밀어주죠.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면서 뒤에 허벅지가 당깁니다. 자, 엉덩이를 강하게 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밀어줍니다. 뒤에 허벅지가 당기죠? 엉덩이 강하게 밀어주세요. 넷, 아래쪽, 넷, 아래쪽, 마지막 다섯, 아래쪽. 세 번째, 뒤에 허벅지가 뻣뻣해서 내려갈 때 등이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두 다리를 대고 엉덩이가 뜨지 않게 뒤에 허벅지를 늘려줍니다. 만약에 한쪽 다리가 더 뻣뻣한 경우에는 한 다리씩 해줍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편안하게 다리를 좁힙니다. 자, 이 자세가 편해진다면 조금 더 가깝게 붙여줍니다. 뒤에 허벅지가 충분히 늘어나고 편안해질 때까지 힘을 빼고 호흡을 하고 힘을 줍니다. 뒤에 허벅지가 뻣뻣한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좋은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의 첫 번째 시간, 힙힌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틀벨을 사용한 데드리프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